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모니터 앞에 바짝 오셔가지고 야 이거 제대로 들여다봐야지 이거 뭐라 그랬더라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이 교육교재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교육교재 도서 한권 분량이 될수 있죠. 한 달치 모으면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요 교육이 목적이에요 수익이 목적이에요 수익이죠. 수익이 목적이시잖아요. 뒷부분에 종목까지 가져가십시오. 실제 내가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러한 내용이면 감흥을 받고 감동을 받아요. 응? 증권사 임직원분들도 마찬가지야. 야, 그러나 이렇게 단순한 거를 응? 차분히 감상하세요. 감상. 지금도 차익 실현 못하신 분들은 아, 내가 왜 그랬을까 감상을 하시라고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응? 마찬가지잖아요. 다 LG화학의 기준, 월봉의 기준. 왜 이만큼 땡겨서 잡아드렸을까요? 이러한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위치의 범위니까. 이젠 장악형으로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상승일 때 확인형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지금 LG화학의 기준에 매수의 기준을 설정해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매수의 기준을 설정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상승일 때 확인형 49만 9천 원, 50만 원 넘기면 상승일 때 확인형의 확장 부분입니다. 거래에만 5MA, 20MA 이상 거래가 실려주면 돼요. 주봉의 기준입니다. 충분히 추세의 강화가 나올 수 있는 위치. 왜?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검증돼 있어요. 만약에 거래가 수반되지 않으면 그러면 캔들의 변동성의 크기나 양봉의 각이 적어집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도 연 단위로 계속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내년까지도 24년까지도 계속. 그리고 너무 먼 것 같다. 주봉으로 보시면 돼요. 52주 고가를 넘길 수 있는 수급이 굉장히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대주주 외국인, 대주주 33% 외국인 얼마? 54%. 87%, 88%가 외국인과 대주주예요.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주봉, 요 흐름들, 그리고 이 흐름들 전부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시고 너무 무거워서 싫어요. 하이닉스 이렇게 무거운 거 싫어요. 에이 그러지 마시고. 어? 하이닉스 무겁다 생각하시면 한미 반도체 기준. 쇳배령 또 있잖아요. 일봉에서 쇳배령 다, 주봉에서 쇳배령 다, 월봉에서 쇳배령 다 잡아놨잖아. 이수배따시스 아까 보셨죠? 지금 다 반도체 종목만 그럼 들여다보나? 아니지. LG화학은 화학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2차 전지보다도 화학으로. 그리고 실적주로. 그리고 이수배따시스 엔비디아 수혜, PCB 업체의 기준에서 고사양 제품에 대한 그런 내용까지 같이 보시는 거예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요 캔들 부분과 일부러 더 이동평균선의 보조지표까지 설정을 해서 넣어드린 거니까 잘 보시고. 또 거기에 누적 수급 범위, 외국인 기관 쌍끌이로 13%의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온 부분. 거기에 게임주들 오래간만에 움직이죠. 게임주 크래프튼 상승일 때 확인형. 와, 좋긴 좋은데 아,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누적 수급이 매우 긍정적이에요, 단기간에. 그리고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아이, 무슨 얘기야. 월봉 차트 보시면 이제 바닥에서 돌립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 대금의 확장이에요. 수급은 일정 범위 들어와 있고 그리고 캔들 패턴은 완성이 돼 있습니다. 거래 대금의 확장만 들여다보시면 크래프튼까지 전부 다 들여다보고 대처해 나갈 수 있다. 아시겠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1분봉 그리고 5분봉. 이게 11월 20일자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21일자 기준에서도 계속 나오죠. 하락 반전의 캔들 패턴까지. 나 이러면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할 수 있다? 분봉의 기준에서도 상한가를 잡을 수 있구나. 시가총액 5조까지 올라간 11월 20일. 시가총액 6조 5천억을 돌파한 11월 21일. 11월 22일에도 거래대금만 1조 수준 터진다면, 천만 주의 거래량이 터진다면, 두산 로보틱스 요 이후의 흐름에서 앞전 고점을 넘겨줄 수 있는 거래만 수분된다면 무난합니다. 오늘의 기준에서는 두산 로보틱스의 일봉과 주봉까지 보여드린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LG화학 시가총액 8이 무거워요.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거품인 것 같아요. 너무 멀리 올라갔어요. 그러지 마세요. 펀드멘탈적인 부분 보시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 보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충분합니다. 저는요 내일 이 시간에 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 1번지의 윤정도였습니다.